그러면 뭐 정진상 김용 그두 분은 증거가 있냐? 있긴 있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동규의 골판지상자 이런 거. 유동규의 증언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증언이 저희는 믿기 어렵다는 입장인 거고. 예. 근데 그 유동규의 말뿐이라지만 말이라는 증언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 말도 없어요. 맞아요. 보았다는 것도 없어요. 없어요. 김용을 갖다가 다리만 봤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어제 나와서 그냥 좌중을 웃기기도 아니요, 했는데.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들으면 그냥 웃기지만 예. 재판장이 지적한 건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왜냐면 그건 이제 진술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이니까. 예. 뭐냐면 정민용에게 물어본 건 재판장이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의 핵심은 뭐냐면 검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한 게 맞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조서는 마치 정민용이 유심이란 표현까지 있어요. 그 조사 안에는 네. 유심히 봤다. 그러니까 마치 정민용이 김용 전 부원장이 그 유동규 사무실에 그 방에 들어가서 나오는 전 과정을 자세하게 지켜봐서 이른바 불룩 튀어나온 외투바코로 불룩 튀어나온 상자를 끼고 가는 모습까지 다 본 것처럼 기재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 전체적인 느낌은. 예. 근데 그걸 다리만 봤다는 걸로 확인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에서도 그렇게 블라인드로 내려져 있어서 실제 위는 못 보고 다리만 본 것이라고 진술했냐네요. 진술했다요 그렇게. 미쳐버리겠다. 근데 그걸 뺀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지적한 건 어? 조서가 그러면 가짜야? 조작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조작이야?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사실을 안 적는 것도 조작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말을 했잖아요. 조사라는 거는 그 사람이 신문조사라는 건 그 사람이 말한 거 그대로 요약해서 옮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예. 아주 핵심이 되는 증언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의 일부분을 임의로 빼버리면 의미의 내용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경우가 딱 그렇거든요. 유심히 지켜봤다 그러니까 그냥 조서만 읽으면 아, 돈 들고 나가는 걸 다 봤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다리만 봤다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뭐 상체는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블라인드에 가려져서. 아니 이런 그래서 식으로 의미가 조서를, 180도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서를 작성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이규현 검사 사례를 보면 예. 그때 이규현 검사를 기소한 검사의 관점이라면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할 판이죠. 그 당연하죠. 네. 그 검사를 기소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지적하고 싶었던 건 단순히 정민영이 실제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볼 수 있냐 있었냐 없었냐 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변호인이 지적했던 거고 예. 굉장히 조명부장이 날카로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조서 작성 때 어땠냐고 해요. 조서 작성 때 그때도 검사한테 이 얘기까지 다 했냐? 다 했다 그랬어. 상체, 네, 그러니까 상체가 안 보인다 블라인드로 내려져서 그 얘기도 다 실전 한 거 맞냐? 예. 왜냐면 내가 조서를 읽어보니까 조서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네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지켜봤다는 것으로 느껴진다. 예. 근데 지금 법정 증언을 들어보니까 너는 다리밖에 못 본 거잖아. 그럼 이 부분을 다 얘기했냐는 거예요. 재차 확인합니다. 얘기했다예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서의 조작을 지적한 거예요. 제가 띵한 게 뭐냐면 내가 기사를 이것과 관련되는 기사를 그 14개인가를 봤어. 네.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기사가 없었어.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차례나 확인을 하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검사실에서 너가 정말 이렇게 얘기했냐고.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는요. 그런 그 다리만 봤다는 표현 자체도 없었어요. 기사에. 그리고 지금 노컷뉴스 같은데 다리만 봤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한겨레 신문 이런데. 네네. 근데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명토바가 쓴 데가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변호인이 오히려 신문한 부분이 아까 얘기한 그 다리가 이제 중점이었고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판장이 어? 이게 맞다면 조서 이게 왜 이래? 그래갖고 다시 물어본 거죠. 혹시 그냥 검사한테는 아 제가 거기 흡연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 봤습니다 정도로만 진술을 했으면 조서가 그렇게 작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해, 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예. 근데 그렇게 블라인드가 가려져가지고 상체가 안 보이는 상태로 다리만 보였다는 것까지 진술했냐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검사실에서도 그렇게 물어봐. 그렇게 진술을 했냐? 했더니 다 그렇게 자세하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안 담긴 거야, 조서에.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